일단 방문은 됐으니까. 그럼 방문해서 이제 어디를 뽑을 건지만 결정하고 숲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출발일 교통.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격. 그러니까 그냥 담는 데만 의미를 두겠습니다. 하필 골라도 내용이 그렇게 그냥 덩어리도 해죠. 그러니까 덩어리 긁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CSS나 HTML까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링크 그죠? 그런 측면이 같이 포함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연히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것까지 다 하려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단 실제 상품은 뭐 여기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인터파크 혜택부터 좀 긁죠, 뭐. 예. 여기는 되게 레이아웃을 잘 짜놔가지고, 그다 아이디가 있어도 좋긴 하네요.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중심으로 좀 뽑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혜택 정도만 뽑아볼까요? 예. 혜택 안에 상품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상세한 포인트는 뭐 사이트별로 다르니까.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 아니면, 아, 일정만 갖고 올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한눈에 보는 일정이 스케줄 올이라는 파트가 되겠네요. 스케줄 올은 디폴트 섹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스케줄 올만 좀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부분만 잡아가지고 스프 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인트는 잡아놨고요. 자, 사이트 가셔서 뷰티풀 스프 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풀 스프 가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 HTML과 XML에 대해서, 그죠? 예.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좀 추출한다든지, DOM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할수 있는 게 뷰티풀 스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셀러리는 안 쓴다면은 일반적인 리퀘스트 가지고 HTML 다 받으신 다음에 스프로 올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근데 셀레니움은 브라우저 자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스프가 개입할 위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셀레니움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리가 지금 사이트에서 이 부분만 갖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드라이버는 셀레니움은 전체 소스밖에 못 들고 와요. 그죠?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스프에서 현재 페이지를 이쪽에 DOM으로 띄운 다음에 그 DOM에서 해당 원하는 포인트까지 이동해가지고 그래서의 컨텐츠를 들고 오면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약간의 덩어리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추가 셀레니움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하나 뽑고 하는 것들을 다 셀레니움에서 한 것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셀레니움이 빠지고 셀레니움 그냥 갖고 오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스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차이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퀵 스타트 뭐 등등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HTML 도글 스프에다 넣어서 파싱을 하시면 스프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자체가 DOM 트리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HTML 소스를 셀레니움에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프로 갈아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 뜯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듈명이 BS4잖아요. 설치를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BS4가 되겠습니다. PIP install BS4. 해서 뷰티풀스프를 인스톨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위치는 상세 페이지 쪽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위에다가도 한번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를 들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BS4로부터 뷰티풀스프. 너무 기니까 이름을 뭐 BS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별칭 BS 가지고 뷰티풀스프 가져왔습니다. 자, 작업이 되셨으면 이제 현재 페이지를 스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가지고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현재 페이지를 BS4에 롬으로 뷰티풀 스프까지 쓰는 게 낫겠네요. 뷰티풀 스프의 돔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S. 자, BS에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까지 코드는 여기까지 들고 오죠, 뭐.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고 이거를 BS로 바꾸시면 되겠죠? 뷰티풀 스프를 약칭으로 BS로 썼으니까 그냥 BS인 거죠. BS에 이제 HTML 독 파트를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드라이버 하시면은 페이지 소스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페이지 소스 하면은 현재 화면의 HTML이고요. 뭐 커런트 URL 하면 현재 페이지 URL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뷰티풀 스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에서부터 뭐 찾는 거또 찾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하나만 덩어리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찾을 부분들을 한번 아까 저희가 체크해 놨던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뭐 있습니까? 스케줄 올이었죠? 스케줄 올이 딴데 쓰는지 없죠? 단독이네요. 자, 그럼 뷰티풀 스프에서 찾는 거 한번 확인하면 파인드 계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만 올려놓고 보면은 뭐 얘도 찾는 거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파인드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뭡니까? CSS 셀렉터가 가장 친숙하고 편하니까요. 셀렉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네요. 그죠? 스프.셀렉트 해가지고 뭐 타이틀 했더니 타이틀 나온 거고, 혹은 뭐 P의 세 번째 멤버. 그죠? 피태그의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현재 CSS 셀렉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스프에 셀렉트 하시는데 포지션은 점 클래스명이고 클래스의 이름이 스케줄 올이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현재 상세 정보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스케줄 정보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정보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의 실체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rint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되겠죠.
예, 데이터 타입 정도 찍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뭐 스트링은 문제없는데 리스트라면은 아마 연번째라든지 이런 거좀 찾아내셔야 될것 같아요. 혹은 엘리먼트라면 엘리먼트의 뭐 세부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혹시 단서 조항이 지금 없으니까 돌려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가면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루프문을 줄여야 돼요. 그게 사실 더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아이고, 이걸 왜 깔았죠? 부정문 시켜놓고 뭐점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 나오는 동안 저희도 슬슬 이제 DB를 좀 깔아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MariaDB 혹시 다 까셨나요? 어떻게 되는 상태죠, 현재가? 안 까셨으면은 이제 바다는 놓으셨습니까? 마리아DB DB에다 밀어넣어야 되니까 혹시 설치가 안된 분들은 구글에 가셔서 마리아DB 하면은 네 번째 정도 나오겠네요. 다운로드 마리아DB 나오시고요. 예, 그러면 뭐 10.2라고 있네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얼마 안 되고 금방 설치됐고요. 혹시 MySQL 깔려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는데 MySQL 오래 걸려서 얘로 여기 MSI 버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예.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다운로드가 진행되거나 혹은 뭐 계정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땡큐 하시면 됩니다. 예, 우측 밑에 노땡큐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입이 돼요. 예, 뭐 내용은 나오네요. 리스트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 리스트라고 표현이 되니까 뭐 내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나짜리 리스트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개수를 좀 찍어볼 걸 그랬네. 뭐, 이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MariaDB를 다 받으셨으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치 간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계열은 뭐, SQL 자체가 MySQL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비번만 좀 까먹지 않고 1234, 1234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TF-8 체크를 했고요. Next. 인스톨 진행을 했습니다. 뭐 설치면 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쭉 연결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나오면 이제부터 여기서 DB만 밀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뭐 여기는 거의 이제 정돈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마리아 설치가 다 되시면은 테이블 하나 정도 준비 같이 하고 거기에 집어넣는 자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스케줄이 없는 게또 있고 있는 것도 있나 보네요. 그럼 컨텐츠 위치를 조금 변경은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어차피 얘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DB는 다 설치되셨나요? 설치를 이미 하고 오셨죠? 그죠? 예, 몇몇 분들은 당황하고 있는. 코드? 예, 코드 좀 다시 올려드릴게요. 예. 그거 세팅하고 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설치하는 시간을 좀 걸리실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이거 올려드렸고요. 남은 작업은 이제 추출된 데이터를 DB에 넣고 다 쌓인 거 확인되면 일단 오케이.
거기서 조금 더 응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DB에다가 검색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정도, 5개 정도 넣었다? 그럼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거 갖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갈수 있는 케이스. 아니면은, 뭐웹 같은 거로 구성해가지고 검색어 넣고 결과 뿌리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후의 단계는 한 세트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는요. 이런 파일을 어떤 모습으로 갖춰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지막 파트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하나의 포지션이 됩니다. 만약에 제 옆판에 여기 스케줄러가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스가 스캐너밖에 없네. 오케이, 예. 스케줄러는 역시 윈도우 서버나 돼야지 보이나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DB 설치가 안 되신 분도 약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그냥 쉬는 거를 빨리 쉬고, 네, 마감 작업을 다음 시간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